크리스마스에 아이들과 예쁜 케이크 만들어 보는 거 어떠세요?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딸기집 케이크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실래요? 딸기를 세척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뭐 식초나 베이킹소다 같은 거 넣고 사잖아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찬물에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살살살 여러 번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은 이것 나름대로 또 깨끗하게 깔끔하게 세척이 돼요. 딸기의 물기를 확실하게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릴 때 키친타월에 올려서 딸기의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생크림은 설탕 넣어서 원하는 농도로 올려주세요. 저는 좀 약간 빡빡하게 올린 편이에요. 이것보다 약간 덜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깍지 낀 짤주머니에 올려준 휘핑크림을 넣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케이크 시트고요. 딱 두 장 사용해요. 두 장을 겹친 다음에 사각형 모양으로 네 방향 모두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사각형 모양이 두 장 나왔죠? 한 장은 딸기 세 알 올라갈 크기로 자른 다음에 가운데 부분 남겨주고 나머지 한 장은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게 딸기집 케이크의 밑판, 그런 다음에 이제 지붕 가운데, 그리고 반으로 자른 건 양쪽 지붕 덮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만들 건데 쉬워요. 우선 딸기집 밑판에 생크림을 골고루 올려주세요. 저는 케이크 시트 2호짜리 사용했는데 이거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하면 딸기가 3, 3, 총 9개가 올라가는 크기가 되거든요. 생크림 올려준 밑판 위에 딸기 9개를 촘촘하게 올려주세요. 다음에 딸기 사이사이에 생크림을 짜주세요. 이렇게 하면 딸기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이 생크림이 해주게 돼요. 가운데 생크림을 약간 도톰하게 더 올려주세요. 여기 이 도톰하게 올린 부분에 그 지붕 가운데라 하고 자른 부분 있죠? 그걸 올려줄 거예요. 가운데로 올려준 다음에 양 끝에 생크림을 또 도톰하게 올려서 우리 지붕 1, 2 있잖아요. 그 1, 2를 비스듬하게 딱 붙여주세요. 생크림이 역시 접착제 역할을 이때 해줘요. 이건 알겠지만 가운데 부분 공간 보이시죠? 여기에도 생크림을 듬뿍 짜서 넣어주세요. 가운데 생크림을 자랐다면 이번에 왜 지붕 그 겉에 보면 여기도 약간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지붕 겉에도 생크림을 짜주는데 뭐 모양대로 깍지 모양대로 짜주는 게 가장 무난하고 괜찮더라고요. 지붕 맨 윗부분이 약간 밋밋해서 딸기를 4등분해가지고 꾸미듯이 올려줬거든요. 이건 뭐 개인적 취향에 따라 해주세요. 약간 밀면도 부족해 보여서 거기도 생크림 짜서 딸기 슬라이스한 거 붙여줬어요. 데코는 여러분 개인적 취향대로 하시면 되세요. 저는 초코볼이 있어서 딸내미랑 같이 초코볼로 약간의 장식을 더해줬어요. 저는 딸기 산타도 만들어서 올려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이랑 같이 예쁘게 장식해서 올려보세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